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을 선언하십시다. 주님을 초청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삶.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두드려주시고 나를 문 밖에서 두드려주시고 틈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속 나의 힘이 되신 여 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주님 제게 말씀이 들리도록 제가 말씀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알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 돌아보면은 내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틈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안 줄 알고 내가 계획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다시 제 인생에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 내 가정을 부르셨고 우리 아이를 부르십니다. 주님 이 믿음이 나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인하지를 못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오늘 삼배배 드리는 종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갔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직장에서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주님, 제가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대1 양육을 받기를 원하고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고 양육자 되기를 원하고 목장 공동체 안에 들어가 나눔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 제 인생 속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찐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할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산성 되시고 내 인생의 요새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를 강남 중앙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이커가게 하시고 익어가게 하시고 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찐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왕에 믿는 것 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남편이 되고 진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땅에 너무도 미혹과 유혹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우리 겸손히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해 보십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밤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두 손을 내리지 마시고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눈에 비늘이 있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거친 호흡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 때마다 주님이 먼저 잡아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아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벌어놓은 것, 그렇게 올라간 것,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 한순간인데 인생은 이것을 모르고 내가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말씀 듣는 걸 지켜보고 이제는 부모된 제가, 청년된 제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 두 손을 저의 인생 마감할 때까지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마음으로 나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아는 사랑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묵상이 하나하나 매일매일마다 쌓여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참으로 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종들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주님 이 두 손으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두 손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두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